여기서부터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라요.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초칠일 동안에 처음 일주일 동안에 지성으로 지방열애와 여러 위대한 보살과 및 아라한의 명호에 정례하여, 그러니까 나무, 예를 들면 나무 도산화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무슨 아촉불, 나무 미륵불, 나무 아미타불 모두 그렇게 외우면서 108참회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또 그것이 예불할 때 나오죠. 제대 아라한 뭐 16성 뭐 그런 보살도 나오죠. 문수보살, 보현보살, 뭐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모두 그런 보살과 아라한 명호를 부르면서 명호에 예배를 간단 말이죠. 예참이구만요. 여기는 이제 예배하는 거구만요. 정례를 해서 항상 육시에 정례를 먼저 하고 주문을 그 다음에 하겠죠. 주문을 외우고 단을 돌면서 단을 둘러가지고 지극한 마음으로 도를 행하되, 도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수도를 하는 거니까 주문을 지송하고 공부를 하는 것을 이어서 행도라고 합니다. 공부를 하되 정진하되 그 뜻이죠. 한때에 항상 108번을 행하며 단을 두르면서 주문 외우는 것을 108번씩 한단 말이죠. 한 시간에 108번씩 한다면은 주야를 여섯으로 보면은 108번 곱하기 6하면은 그 숫자가 나오죠. 648번인가요? 648번을 주문을 외우면서 돈다는 말이죠. 그 주문은 간단한 다냐타 옴 아리다라 그것을 주로 이제 해야 되겠죠. 능엄주 그 많은 것을 다 하려면 능엄주 많은 것은 처음에 그 정례할 때 지방 열애와 제대보살 아라한 명호에 정례하는 것이 바로 그 처음에 나무 스타타 가토 스니삼 등기람 다라니 나무 소가다야 한번 그게 전부 다 부처님 명호요, 보살의 명호요, 아라한의 명호거든요. 저 밑에 주문이 나오는데 그 주문이 400몇 구절까지 나오던가요? 307페이지에 307페이지 끝에서 308페이지 첫 줄에 중간쯤까지가 전부 다그 불보살의 명호, 아라한들의 명호 또는 여러 것이 금강 역사의 명호들입니다. 그리고 정례한다란 규유한다는 나무한다는 말이고, 운어심책으로 308페이지 첫째 줄 중간에 이제 다냐타 19라고 나왔죠. 다냐타 옴 아나레, 거기서부터가 옴 아나레, 거기서부터가 정식으로 이제 주문이죠. 그래서 27, 요것 이제 숫자가 27이니 뭐하니 가능한 것은 이 9를 뜻한 겁니다. 떨어지는 1구, 2구, 이렇게 3구, 4구 해가지고. 400, 그러니까 몇 구절까지인가? 427구인가?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정리할 때는 등엄주, 대능엄주 그대로 다 하고 정식으로 이제 108번씩 돌고 갈 때는 아까 말한 다냐타옴
아나레 비사제비라 거기다만 중점적으로 그것을 주로 많이 하는 거죠. 그걸 능엄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면 너무나 길어가지고 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 못하죠. 초치룰 가운데 그렇게 108번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27일 가운데서는 발원을 가지요. 이제 일향 전심으로 보살원을 발하여 마음에 간단함이 없을 것이니 보살원을 발하는 것은 사홍서원도 보살원이 되고 법망경에 보면은 10가지 원이 나오죠. 법망경 보살계 받을 때그 10가지 원을 늘 자기가 말하면서 발언을 하지요. 그래서 27일부터서는 보살의 원을 발하여 발언을 해서 마음에 간단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발언을 해야 할 거라면 결국에 사홍서원이 주가 되고 법망경의 칩대원이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비나야에서 먼저 원교가 있다는 거. 나 비나야에 먼저 원에 대한 교훈, 그런 가르침이 있었다 말이야. 법망경에 보면은 보살의 원을 말하는 열 가지가 나오니까 비나야라고 하는 것은 계율이라요. 법망경도 계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나야라고 한 거죠. 제37일 가운데는 12시 가운데 일향으로 부처님 반다라 주만을 가지면 37일에 이제 하는 것이 주로 이제 다냐타 옴 아나레 비사제비라 그것하고 아까 108번 도는 것하고 그렇게 해서 반다라라고 하는 것인데나 능엄주를 가리킵니다. 칫다 다반다라라고 대백산계, 대백산계를 범어로 칫다 다반다라라고 했었죠. 응암주를 가르친 거라요. 반다라. 일산 산자인데 맞는가 모르겠네요. 우산이라고 하는 일산 양산 하는 비유로 말한 거죠. 사람을 덮는 이렇게 양산 일산이 사람을 덮듯이 이 법이 이 주문 자체가 우주법계를 다 덮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높고 커서 널리 광대무변하게 주부 법계지체라 법계를 두루 덮는다는 그런 의미로 비유로 해가지고 대백산계라고 갔죠. 큰 하얀 일산이라면 인도에서는 하얀 일산을 가장 최고로 여기니까 소도 그래서 배구를 더 흑우보다 더 높게 보지요. 일산 빛깔도 백산을 더 보는 거죠. 일향이라서는 한결같이 언제나 37일 동안에는 부처님 반다라 주를 가지게 되면 제 7일에 이르러서 그러면 이제 4, 7일까지 되겠네요. 이제 3, 7일 다 끝날 때
그때 이르러서 지방열에께서 일시에 출현하사 지방열에가 그 단장 안에 나타난다 말이죠. 경 교광처에 거울이 교광하는 곳에서 거울이 서로 비치고 비치는 그 중간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부처님은 마정수기를 받는다만 부처님이 이 말을 만져주신 것을 받아서 그래서 교광 진감이라고 능엄경 정맥수호가시 쓰신 분은 호를 교광이라고 했죠. 여기서 교광이란 말 나왔기 때문에 교광 진감 그전에도 교감이란 말 나왔었죠. 이분이 능엄경 정맥수호 썼죠. 교광 진감선사 호가 교광이죠. 진감하고 교광하고 맞지 않아요? 기형 교광처라 했으니까 거울과 거울이 서로 비치는 거니까 이건 중생과 부처의 지혜가 서로 비추어서 감의 도가 사귀는 그러한 것을 교광이라고 하죠. 부처님은 마정수기를 받아가지고 곧 도량에서 이 능엄 도량에서 삼마지를 닦아서 삼매를 닦아가지고 이 삼매는 반문 공부라요. 반문 공부를 이제 닦아가지고 처음에는 불보살께 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발언을 하고 아니 발언하는 것이라 예배를 하고 공양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발언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능엄주를 지송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삼마지를 닦는 것은 반문 공부라요. 그러면 4단계가 필요하죠. 전부하면 5단계죠. 처음에는 설단이고 단을 설치하는 거 능엄 단 단자를 어떻게 쓰는 거 이렇게 쓰는가 설단이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설단 속에는 불보살 상호나 뭐 거울이나 뭐 그런 걸 다 지금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봉공이고 공양을 받들고 그 다음에는 예배를 하고 정례란 말이 나왔었죠? 정례라고 그냥 썼던지 정례가 내나 예배라요. 그 다음에는 발언하고 정례 발언 그 다음에 가서는 지주죠. 주문을 외우는 거 이런 5단계를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반문 공부를 닦는 요게 이제 수삼마지죠. 삼마지를 닦는 거. 이 다섯 가지 목적이 반문 공부를 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죠. 반문 공부를 하기 전 예비 과정이죠. 다섯 가지는 능엄주를 지송하기 위해서 단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불보살께 모두 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는 불보살이나
아라한 명호에 정례를 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27일 때 발언한다고 했지요. 초칠일에 가서 정례지요. 여기가 이제 초칠 아니요? 다섯 번째 지주할 때가 37일이고 37일이 다 끝나면 불보사로 마정수기를 받는다고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반문 공부를 닦아요. 이제. 그러니까 반문 공부 닦는 것이 여섯 번째지요. 주 3마디라. 산마지를 닦아가지고 능히 이와 같은 말세에 수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말세에 이 불법을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배워서 닦아서 배우는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말이죠. 몸과 마음이 영정 가는 것이 몸도 받고 마음도 받고 깨끗하기가 마치 유리와 같으리라. 유리랑은 내외가 명철하죠. 투명체라서 환하게 안압하시 다 명철하죠. 투명되는 거죠. 몸과 마음이 그러니까 내외가 명철하게 된다 이거죠. 처음에는 저 단을 설정하기 전에 아시죠? 시설하기 전에는 뭐죠? 과정이 예? 설단하기 전 절단하기 전에 지게 해라고 그랬죠. 지게. 사중계를 갖는 거. 계사에게 계도 받고. 처음에 지게 해가지고 설단해서 여기는 이제 정을 닦는 수정이죠. 정을 닦는 거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내외명철이 되거든요. 우리와 같다는 것이 내외가 병철 아니오. 이것은 이제 해를 얻는 거죠. 개정에 사막이죠 내나. 그 전에 저 위에서 부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셨죠. 섭심이 유계라. 마음을 잘 깨잡는 것이 계라고 그랬죠. 섭심이 유계. 마음을 흐트리지 말고 마음을 잘 깨잡는 것이 계가 된다고 했죠. 계로 인하여 정이 생기고 정으로 인하여 해가 바란다고 했죠. 그 전에 저 위에서 사중계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첫 번 가장 기본이 계를 받고 계를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능엄 단장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보살께 공양을 올리죠. 꿀이나 우유나 무슨 도라바 향 같은 걸로 봉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칠일 동안에 불보살 아라한 명호에 이제 정례를 하고 삼복께 예배를 하고 27일 때는 보살의 발언을 하고 보살 대원을 발하고 발언하고 37일 만에 능엄주를 지송하죠. 다냐타 옴 아나레를 전적으로 하는 것이 37일째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가서는 산마지를 닦으니까 이제 반문 공부를 닦는 거예요, 이제. 아까 반문 공부 닦는 것을 산마지 닦는다고 정맥수에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죠. 그게 맞는 해석이라요. 그게 바로 정을 닦는 것이고, 정을 닦은 결과가 내외명철이 된단 말이죠. 유리와 같다. 몸과 마음이 병정한 것이 마치 유리와 같다고 하는 것이 내외명철입니다. 그건 바로 해를 바라게 되는 거죠. 해를 얻는 거예요.